보면은 이게 구멍이 좀 많이 빠져가지고 저번에 이거를 뗀다고 뗐는데도 그때는 배가 적으니까 아이고 같이 떨어져 저번에 편집해야 되겠네 까마귀 날 좀 배 떨어졌네 자, 오늘은 배밭에서 뭐를 좀 살 생각입니까? 오늘은. 오늘은 이게 배봉지를 못 산 것들을 떼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좀 있으면 이제 빠르면 한 2주 뒤면 이제 첫 출하가 이제 시작되거든요. 배 같은 경우는. 빨리 따는 배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이제 싼다고 해서 지금 빠진 배들이 상품성이 없어요. 얘들은 벌써 색이 벌써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런 배들 지금 아직 안 싸가지고 햇빛을 받아가지고 푸르스름합니다 이게 보시죠 싼 것들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면 색깔이 확연히 비교가 되죠 햇빛을 안 받으니까 우리가 구매해서 먹는 그런 이제 배 색깔이 이제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이거는 햇빛을 받으니까 푸르스름해집니다, 이거. 그래서 지금 싼다고 해서 얘처럼 이렇게 노란 배로 변하진 않아요, 지금. 그래서 좀 더 빨리 굵어지라고 얘네들은 이제 필요 없는 배들이니까 따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제 보면은 이게 구멍이 좀 많이 빠져가지고 저번에 이거를 뗀다고 뗐는데도 그때는 배가 적으니까 같이 떨어져 저번에 편집해야 되겠네 까마귀 날 좀 배 떨어졌네 이걸 따내야 됩니다 이렇게 따내고 여기도 이렇게 사람이 작업하지 못하는 이런 좀 비탈지에 높은 데는 이런 데는 이런 도구로 이래가지고 원래 이게 배 따는 도구입니다 이게 높이 달려있는 배를 따는 도구인데 오케이 작업 한번 이렇게 이제 배를 떼내야지 이제 다른 배들이 더 잘 굵어지죠. 한 나무에서 이제 굵어질 수 있는 이제 크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배를 많이 달면 이제 적게 굵어지는 거고 배를 이제 적게 달면 배 크기가 이제 엄청 커집니다. 이렇게 이제 안 싸져 있는 것도 이런 것들은 이렇게 다 따서 그냥 버리는 겁니다. 올해는 지금 냉해가 없어가지고 배가 이제 상당히 좀 많이 달린 편이고 아직 태풍이 안 왔기 때문에 태풍 지나고 나면 또 이제 싸져 있는 봉지들이 많이 또 낙과가 생기거든요. 그거 되면 이제 좀 적당한 수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작업은 이렇게 다니면서 빠져 있는 배들을 찾아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떼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꾸 떨어지네. 자, 요게 이제 신고고, 요게 원앙이죠, 원앙. 여기 원앙 맞는 것 같죠? 원앙. 원앙. 워낙은 요거는 한 빠르면 2, 3주 안에 굵은 것들은 조금씩 수거가 될 건데 한번 볼까요? 요건 좀 잘고 높아서 싸기가 보자 자 링크에 지금 제가 오른 주먹만큼 컸죠? 2, 3주 있으면 이게 이제 배는 한번 굵어지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굵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근래 비도 많이 왔고 해서 순식간에 굵어질 겁니다. 2, 3주 있으면 이제 굵은 것들은 일부 좀 출하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그럼 따서 한번 볼까?
칼을 가지고 한번 볼까요? 한번 잘라볼까? 칼을 가지고 와가지고. 칼을 제가 가져올게요, 그러면. 배를 한번 칼을 가져왔고, 한번 볼까요? 한번 잘라서. 아, 아주 쫙쫙 나오네. 먹을만 하겠는데. 한번 먹어보세요, 한번. 깎으려고? 와, 절. 손 조심하세요, 그거. 손가락 잘립니다, 그거. 아, 당도는 좀 떨어지는데, 그래도. 단단하고 흐르진 않지, 아직. 먹으려면 먹을만 하는데. 아니, 당도는 안 올랐는데, 배가 그래도 지금 약간 연그럽다 그래야 되나? 배 본연의 시원한 맛은 있네. 시원한 맛하고 식감은 그대로 있네요. 깎아서 좀 제대로 좀 먹어보세요. 이야. 아, 물 굉장하네. 과즙이 아주. 늦으면 팔 수 있어. 2주 있으면 팔 수 있어. 2, 3주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굵은 것들은 나가야 될 것 같아, 이 정도면. 지금은 아직 맛이 완전히 안 들었고. 아. 아직 당도는 안 올랐는데, 그래도 과즙은 살아있네. 금방 당도 금방 올라오고 싶어. 이 정도면. 자, 작업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시작해 봅시다. 네, 이렇게 이렇게 빠졌는 게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딱 따내주는, 따내줘야지. 나머지 배들이 이렇게. 여기 보시면. 여기 젓가까지 안 되는 배들이 이렇게 달려있으니까 따내주고. 이런 배들은 이게 뭐 맛도 없고 지금 먹어봐야 엄청 딱딱하고 지금. 자, 작업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한번 또 1차로 훑었는가. 네. 훑은 자국은 없는데